강아지는 입냄새가 납니다. 어린 강아지는 어린 강아지 특유의 입냄새가 있고요. 또 나이가 든 강아지는요, 때로는 굉장히 참기 힘든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강아지는 왜 이렇게 입냄새가 심한 걸까요? 아파서 그런 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입냄새를 좀 없앨 수가 있을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입냄새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에게 사랑받는 것은 좋으나 제발 나에게 뽀뽀를 하거나 혹은 나를 핥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냄새 때문인데요. 나이대별로 강아지의 심한 입냄새 원인은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은요, 3개월령 미만의 아주 어린 애기 강아지 입냄새는요, 고소하기도 하고 약간 달콤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왠지 상한 우유 냄새 같은 애기 강아지 고유의 냄새가 입에서 납니다. 사실 정상적인 입냄새입니다. 소화 기능과 또 소화기관 내 미생물이 음식을 무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냄새로요, 우리 사람의 아기들도요 이런 비릿한 냄새가 소화기관의 미생물의 소화 과정에서 똑같이 나게 됩니다. 아기 강아지 특유의 소화와 흡수와 관련된 여러 미생물의 작용으로 나오는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전 이 냄새가 좋은데 간혹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기 때만 맡을 수 있는 호불호가 있는 냄새입니다. 정상입니다. 두 번째로요, 생후 4개월령 이후부터 1살까지 나는 입냄새인데요, 이땐 비릿한 피냄새 혹은 쇠냄새 같은 것이 강아지 입에서 나기도 합니다. 정말 피냄새고요, 강아지 이갈이 시기에 유치가 빠지면서 출혈이 생기고 그 출혈로 인해 생기는 입냄새입니다. 대부분은 잘 못 느끼시나 예민한 분들은요 왠지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비릿한 냄새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양치질만 시켜줘도 많이 없어지는 종류의 냄새입니다. 역시 이갈이가 모두 끝나면은요, 즉 유치가 모두 빠지면은 더 이상 나지 않는 그런 냄새입니다. 정상적인 입냄새니까 너무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살부터 6살까지의 입냄새. 정말로 말 그대로 이가 더러워서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서 음식물 때문에 입안에 세균의 번식으로 치태가 생겨서 생기는 그런 입냄새입니다. 위생과 관련된 입냄새죠? 이건 대부분 칫솔질만 해주면 없어지는 입냄새입니다. 칫솔질을 해도요, 혹시 입냄새가 없어지지 않는다면은요, 그때는 입안에 염증이 생겼거나 당뇨나 신부전 같은 질병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칫솔질을 해주면 대부분 없어지고요, 칫솔질을 해줘도 없어지지 않는 입냄새라 그러면요, 병원에 데리고 가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문제인데요, 6살 이후부터 나는 입냄새입니다. 이때부터는요 뭐 여러분이 강아지의 이빨을 어떻게 관리해 주셨나에 따라 냄새가 본격적으로 심해지기도 합니다. 관리가 안 된 이빨로 인해 치석이 쌓이고 이 치석이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여 생기는 심한 입냄새에 들어갑니다. 칫솔질을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은요, 병원에 데려가서 마취 후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매일매일 칫솔질을 해주는 것이 힘들다면은요, 이때부터는 정기적으로 해마다 스케일링을 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지 이빨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스케일링이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치석으로 인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고 염증으로 인해 잇몸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케일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케일링은 위생이나 청결의 문제가 아니고 치료의 문제인 것입니다. 스케일링만 해줘도요 구강의 염증이 치료되고 위생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입냄새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살 이후부터 생기는 본격적인 입냄새인데요, 이때부터는 치주염이란 것이 시작됩니다. 강아지 입에서 나는 심한 악취의 대부분이요 이 치주염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매일매일 칫솔질을 해주거나 해마다 스케일링으로 이빨을 관리해 주신 것이 아니라면은요, 이 나이대에 접어들게 되면은요 지나치게 쌓인 치석으로 인해 잇몸이 없어지고요, 이빨을 잡아주던 치조골, 턱뼈도 같이 녹아 없어져 버려서 이빨에 뿌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빨은 썩게 되고요, 잇몸과 뼈에 심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나는 염증 산출물의 냄새, 피냄새, 각종 세균에 의한 냄새가 심한 악취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칫솔질도 또 어떤 구강 제품도요 냄새를 줄이는데 이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심한 염증 자체가 냄새의 원인이기 때문에 구강 내 염증을 치료해줘야 합니다. 이런 치주염의 치료는요 마취 후 스케일링을 하고 뿌리가 드러난 이빨을 모두 발치해줘야 합니다. 그 후 한동안 항생제를 사용하여 염증을 치료하면 비로소 입냄새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냄새뿐만 아니고요, 강아지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을 치통 역시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상 이 정도까지 관리 없이 강아지 이빨을 방치하셨다면은요 많이 반성하셔야 합니다. 강아지는 말을 못해도요 심한 통증에 시달렸을 거거든요. 강아지라고 이빨이 썩고 세균과 염증으로 잇몸이 녹아내리는 동안 통증을 못 느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을 믿고 참고 있었을 뿐인 거죠. 만약 각종 구강용 제품이나 칫솔질로도 없어지지 않는 6살 이후의 강아지 입냄새는요 염증을 동반한 치료 영역입니다. 만약 입냄새가 심하다면요 구강 내 통증을 동반한 염증이 있다고 판단하셔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항생제 사용이 스케일링, 발치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강아지 입냄새 예방은요, 결국 이빨을 어떻게 관리해줘야 하는 문제이고요. 이빨을 관리하는 제1의 요령은요, 결국은 칫솔질입니다. 매일매일의 칫솔질을 통해서 강아지 이빨이 건강하고 잇몸이 건강하게 유지시켜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칫솔질이 힘들다면은요, 구강 관련 껌이나 간식을 주시는 것도 아주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치석에 의한 이빨의 손상과 잇몸의 염증의 시기를 조금만 늦춰줄 뿐, 결국은요, 칫솔질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요. 이것이 힘들다면은요, 1년에 1회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구강의 관리나 입냄새는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닌 강아지의 건강과 통증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요, 강아지 입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